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 성도들도 같이 서로도 인사합시다. 비판하지 맙시다. 자, 이것들은 말씀 가지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정기총회가 이곳에서 있었고 그 후에 237 전도 강사 훈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37 나라를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국내외적으로 뛰고 있는 30명간 이제 초창기 우리 강사를 비롯해서 완전히 30년간 같이 뛰었던 한 190명의 강사 목사님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전도 강사 훈련은 지금까지 진행된 이런 강사 훈련과는 달리 제2의 시작이라는 시간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사들부터 예틀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과감하게 갱신을 하고 세트를 갖추자. 예틀이 뭐냐? 그걸 인정을 해야 돼. 내가 내 예틀을 벗어버려야. 그래야 갱신하게 되고 개혁, 변화, 그야말로 혁신이 뭐예요? 혁신, 이노베이션. 이 혁신은 막, 그냥, 이북말로 까부수고 그냥, 새로 짓는 거. 그래서 보면요, 공사 중에 보면은 이 SK가 많이 써놨어요. SK 공사장 지나다 보면 SK 이노베이션 하세요. 완전히 그냥 도자로 와서 싹 깔아문다고 새로 짓는 거. 혁신이 혁신. 여러분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변화. 사람이 좀 이렇게 새롭게 변화가 돼야지. 변화되지 않는 거 사람 지루하게 생겨가지고 변화가 없어, 변화. 변화. 변화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와야지,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사실 변화가 와야지. 그런 변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37 나라 살릴 정도의 그릇이 됐다. 그 말이에요. 뭐, 뭔 변화입니까? 237 나라. 유엔에서 발표한 지구촌의 이 나라가 237 나라다. 237개 나라 중에 14,000 종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237 나라에 우리가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 그릇이 커야 된다. 그릇이. 그릇을 넓혀야 된다. 이 그릇이 그릇만큼 채워지잖아요. 예원교회가 2만 현장 전도 제자 그러면 2만 명 들어올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또 들어갔다가 나갔다 그러죠. 어떤 교회는 개척하다 보면 100명이 안 돼가 왔다 갔다 하고 300명이 안 돼가 왔다 갔다 500명 평생 그냥 1000명 미만으로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럼 왜냐? 밖에 구원을 사람 많은데 그릇이 안 돼가 자꾸 쏟아져. 왜냐? 안에서 내부가 내부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새가지고 수용을 잘 못해. 그러니까 또 왔다가 또 나가고 돌아왔다가 또 나가고 교회가 이제 지역을 살리지 못한단 말이야. 그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예틀 때문에 예틀.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춰라. 털깨기 운동이에요. 털깨기 운동. 그래야 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세상의 틀을 바꾸자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 올해 WRC부터 계속 세상 틀을 바꾸자. 이 세상의 틀, 나부터 바뀌어야 돼. 그래, 새롭게 싹 바뀌어야 돼. 예? 제가 아까 뉴스 나왔죠. 이 솔개들, 솔개, 아시죠? 이 독수리 같은 솔개 중에는요, 수명이 40인데 70년 사는 솔개가 있어요. 그 중에 지혜로운 솔개는요, 한 30몇 년 돼가면 이 사냥이 잘 안 돼. 날개가 굳어지고, 발톱이, 부리가 오래돼가지고 힘이 없어. 그때는요, 올라가서 그냥 산에서 막 높은 산에 가서 부리를 깨버려. 얼마나 피가 납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깬단 말이에요. 깨고 나면 이게 6개월 되어 나와요. 이 부리가 새로 나와. 그 다음에 막 발톱을 깨버려. 다 깨. 다 깨야 새것이 나와. 다 깨버려. 새것이 나와. 그 다음에 막, 이 오래된 깃털을 다 뽑아버려요. 그 새롭게 뽑으라. 그래서 새롭게 30일 던 사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먹고 살잖아요. 이 예틀을 깨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픕니다. 피가 납니다. 그런 예틀을 깨야만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완전히 그래서 나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중요한 거 나의 현장의 영적 흐름을 나를 통하여 바꾸자. 자 이렇게 새롭게 갱신하고 237 나라 복음화를 향해서 믿음의 무한 도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제목처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인생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 거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로다. 한 번뿐인 인생요. 주를 위해서 산다는 삶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우,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저 자식을 위해야 내가 대학 갈 때까지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희생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전부 다 서론에 투자를 하고 나니까 후회가 막심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돼.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소중한 삶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냐? 주를 위해 사는 그것이 나의 존재 이유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그 외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막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 몽땅 올인해 보세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내 자녀들을 내 가족들을 내가 관리한 것보다 더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 주를 위해서 올인했거든요. 저는 여러분처럼 평신도 때 주를 위해서 올인해버렸어요. 뭐 때 맡겨주시면 그것만 24시 생각하고 올인해서 직분마다 그래 하나님의 남은 생애를 드리라 드리겠습니다. 다 드렸어요. 아이가 농인인데 어떻게 사나 앞으로 이 미래로 관심 없어. 오직 주를 위해 했더니 장로님 한번 보내가지고 미국 보내 공부 중고대학 미국 다 하나님이 다 사람 시켜가지고 다 하시지 내 계획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몽땅 창세기 3장이요. 오직 나요. 오직 나. 뭐니 뭐니 해도 나요. 그냥. 오직 돈이요. 창세기 6장입니다. 물질, 돈, 이를 사나, 눈을 감으나, 자나, 깨나, 돈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다 그래 살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성공해야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그들은 전력 투구하지만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인생 지렛대 되기 바랍니다. 네블레이시 오직 인생의 내 삶의 모든 길이 된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내 직장에 흑암이 가득한 현장에 불신자가 가득한 현장에 나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가면서 지역을 장악해버린다. 이를 위해 소리가 뭘 해야 되냐. 오직 성령 충만. 불신자가 완전히 다르죠.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내 뜻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가?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뭐예요? 막연한 거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생명 살리는 것. 이것이 뭐예요? 크게는 전도, 넓게는 선교.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237. 237 가슴 가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 축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다 관심 없어요. 237이 뭔 말이지, 저게. 전혀 관심 없어요. 뭐 지역 보고만, 아이고, 나하고 사는 내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지금 골치 아픈 게 많은데, 무슨 지금 배부른 소리 하냐?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구원은 받지만은 끝납니다. 왜 우리가 문화센터를 세우고, 우리가 이 본당을 지우고, 또 이제 헌당으로 달려가느냐? 이유가 뭐예요? 우리 왜 이거 합니까? 우리 후대들, 지금 우리 태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소년, 중등, 고등 쭉 자녀들이 지금 이 교회에서 자라고 있어. 이들에게 여러분처럼 창세기 3장, 6장, 10장에 잡혀가지고 생고생하다 인생 낭비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들은 자랄 때부터 일곱 번째 렘넌트들처럼 일곱 명 렘넌트들처럼 요셉처럼 따위처럼 그야말로 사무엘처럼 자랄 때부터 어려서부터 언약 잡고 자라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쓸데없는 물질 낭비하지 않고 쓸데없는 인생 낭비하지 않고 언약을 그대로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투자하고 그들을 정말로 완전히 세상 아이들과 다르게 그야말로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자라고 우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완전 온리스가 되었어. 무영적으로 무한 도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과 계획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교회가 완전 온리스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가 무슨 말이냐? 성경에 하라 또는 하지 말라 하는 명확한 명령이 없는 성도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성경이 없어요, 이게. 없는데 이것이 지금 기독교 안에 문화가 돼 있는 이것을 서로 하라 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서로 시험 들고 낙심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 일이 있다. 이것이 바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를 비춰보면 교회 안에서 술 먹는 것이 담배 먹는 것이 이것이 죄냐 아니냐 제사한 음식을 아니 불신자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데 제사 드리고 나서 그냥 가족이 다 식사하는데 제사는 내가 안 드려도 식사할 때는 같이 해야 돼. 그게 다 제사 음식인데 내가 먹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문제들 또 사회적인 문제 배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 상황이 될 때 갈등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여기에 대한 영적 원칙을 밝혀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영적 정체성을 먼저 찾아라 그 말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느냐 안 사느냐 주를 위해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찾아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영계전 성도는 이런 영적 중심을 가지고 2019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적 비전인 4천 말씀 운동과 237 나라 이 복음화를 향해서 올인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 이 뒤 글자를 중요하게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하나님 뜻 아닌 거는요, 되는 같지요? 되는 같은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그릇입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당시에 교회 로마 교회 안에는 서로 화합이 안 되고 분쟁하고 있었어요. 로마 교회뿐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 교회들이 다 분쟁을 많이 했어요. 교회 안에 싸움이 많았어요. 왜냐? 지금처럼 이렇게 신구약이 정확하게 기록돼가지고 바울 서신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영적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성경책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한다 말이에요. 그 중에 갈등 원인이 왜 생겼냐?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예수 믿고 핍박받으면서 왜 서로 내 하나가 안 되느냐?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요.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배경이 다 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유대교 배경, 유대교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이제 기독교로 와서 그 유대교 배경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헬라 배경, 헬라 문화. 뭐 헬라 그러면 좀 세계적인 이 문화잖아요. 이 성경도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됐잖아요.
그리고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세계적인 철학자 다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엄청난 자기 문화가 있어요. 자,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은 구약시대 의식이 있어요. 구약시대 조상들부터 쭉 내려오면서 갔던 그것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고집하는 거예요. 구약적 사고방식으로 교회를 보는 겁니다. 자, 이들을 예수 믿은 후에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토요일 안식일 지켜요. 예수를 믿고 주일날 여기 왜 나오느냐? 주일날은요, 예수님 금요일을 돌아가시고 토요일 지나 주일을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다 토요일날 다 모였어요. 토요일 모여서 안식일에 해서 지켰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 부활한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날을 지키자는 게 일요일의 주일날이에요.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데 토요일을 교회를 다니면서 토요일을 또 안식일 지켜. 또 절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가려먹는 습관이 있어요. 구약시대는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먹지 마라 하는 게 많아요. 음식 중에도. 예를 들면 비닐 없는 거, 구름, 물, 이거, 저, 발, 이거, 안 갈라진 거.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두 개 갈라진 거 먹지 마라, 뭐 비닐 없는 거 먹지 마라, 뭐 어떤 먹지 마라가 많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 개념 가진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안 먹는 게 많았어요. 먹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헬라 문화권에서 온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이방인 생활 하다가 예수 믿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아무 문제 없고 마음껏 막 먹어. 이런 상황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상대방을 서로 비판합니다. 서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한다 먹는다 그러고. 아니, 뭐 사람 뭐 먹는다고 하나님 주신 거인데 그게 왜 먹는 게 뭐 죄냐? 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본문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라. 시비거리로 삼지 마라. 아예 시비거리가 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라. 그런 뜻이. 사실 믿음이 약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명도 품빌리기 없다 보니까 교회 와가지고 막 불평하면 이런 이것도 저것도 문제를 자꾸 지적하고 자기 수준에서 자꾸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제한시키고 비판하지 말 거나 놔둬라. 조금 눈 뜨고 나면 깨닫고 알게 되니까 오히려 격려해 주라. 격려 비판하지 마라. 특별히 이렇게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저런 문제 많은데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 말 하나님이. 하나님이 받으셨다. 사도 바울은 이 한마디로 종지부를 탁 찍어요. 더 이상 가타부타 왈가불과 할 이유 없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봐라. 너는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구원받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왜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냐 그런 말입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것 가지고 왜 그렇게 싸우냐. 진리하고 관계없는 것 가지고 왜 그렇게 자꾸 분쟁하고 그렇게 비판하고 그러냐. 그런 말이 진리 아닌데 구원과 상관없는 건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행동 좀 잘못했다고 내하고 안 맞다고 그렇게 상처주고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 교회 많아요. 조용히 떠나면 올 때는 등록하고 등록하는데 갈 때는 등록 안 하고 그냥
간다 소리 안 하고 떠납니다. 조용히. 왜 가냐? 어느 집사님이 상처받았어. 구역에서 어느 구역장님이 상처받았어. 뭐 때문에 상처받았어. 상처받을 것도 아닌데. 건강한 사람이 볼 때 별 말도 아닌데 이 사람은 막 견디지를 못해가 떠나는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가 매년 등록이 2,000명이 넘어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만 20년 동안 지금도 2000년 넘어도 올해도 벌써 2000년 넘으면 그럼 20년만 해도 우리 30년 넘었는데요. 20년만 2000년부터 지금까지 2019년까지 매년 2000명 이상 왔어요. 지금도 2100명이 넘었다니까 올해. 그러면 숫자만 해도 4만 명 어디 갔어요 다. 아니 20년만 계산해도 등록한 사람 4만 명이 넘는데 다 어디 가셨냐고요. 조용히 들어왔다 조용히 나간 거예요. 그냥 나갈 때는 말 없이 그냥 떠날 때는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왜 그러냐? 별것도 아닌 거. 별것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막 상처를 받고 무시당했다고. 무시한 것도 아닌데 무시당했다고. 없인 것도 아닌데 없인 얘기는 당했다고. 이래가지고 조였다는 이런 연약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걸 주의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보내준대. 해마다 2천 명 이상 보내준대. 다 어디 갔냐고요. 그래서 교육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역자들이 필요하고 EBS가 필요하고 그들을 관리해서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기관들 많이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상상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는 이런 고백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을 물리치겠는가?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 결정해라. 우리 생각과 삶의 기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면 돼요. 내 원하는 대로 내 선입견 내 편견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왜 시험 듭니까? 여러 번 기준이라서 시험 들어요. 왜 힘이 빠지면 여러 번 기준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이 과연 성인도 받는 것인가? 생각하면 답이 금방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이 성인도인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성경적인가 이게? 더 쉽게 말할게요. 강단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통해 살면 돼요 그냥. 지금 시대도 로마 교회 상황처럼요. 교회 안에 각양 각색의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살아온 문화 배경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사람 어떤 분은 불교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그렇게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불교에서 오랫동안 교회에 떠오니까 전부 다 그렇게 이제 반갑게 맞이해 주죠. 제가 한참 신방 다니고 할 때는요. 불교에 있다가 교회 온 사람 아이고 참 불교 얼마나 이제 제가 한 40년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로 축하합니다. 구원 받았네요. 그럼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합장을 해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 체질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천주교도 마찬가지. 천주교는요, 분위기 천주교인들이 참 적응이 힘들어요. 천주교 사람들이 정직합니다. 그래 아주 매너 좋아요. 천주교 사람들은 조용한 걸 좋아합니다. 교회 하면 시끄러워, 그냥. 천주교 가봤어요? 한번 가보세요. 내가 가봤다고, 목동 있을 때 가보니까 쫙 분위기 죽이더라고. 그러고 막 이 옆에 썬데기 말이에요. 주위 분위기가 막 아주 분위기. 그런 분위기인데 교회 오니까 막 시끄럽고 말이지. 여러 가지 안 맞아요. 문화적으로 안 맞는 건 많아요. 전주교. 유교 배경. 아주 유교 사상을 아주 점잖아지요. 아주 양반 사상. 아주 질서 있는 사람. 이다 아주 점잖하게 왔는데 식당이라고 줄을 섰는데 막 새치기 막하고 막 시험 들어봐요. 무슨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저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쇠질 본인이 상처를 받아. 이런 연약한 사람들 많이 별것도 아닌데 쇠치겠다고 교회 안 나와버려. 여러분 합숙 가가지고 합숙 온 사람이에요. 합숙 왔다가 막 합숙하면서 막 쇠치고 막 자리 막 빼앗고 하는 거 보고 떠난 사람 많아요.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라면 이거 나오는 박스에다 돈 넣어가 라면을 눌리는 라면 안 나오고 돈만 생길 뿐이니까 가버릴 때가.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까짓 거 뭐 합숙 와가지고 돈 내고 합숙 와가지고 결단하고 왔는데 아 라면에
라면은 라면 통해서 라면 안 나고 돈만 생겼다고 떠나주십니까? 아무것도 안 돼. 약한 사람은 믿음 약한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상처를 받습니다. 또 무속 배경이 있다. 무속인으로 있다가 이 집안에 무속 배경에서 교양을 사면 계속 시달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잖아요. 막 꿈에 뭐 나타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귀에 소리 들리는 거 없잖아요. 막 들립니다. 막 보입니다. 미칩니다. 그거 영적으로. 잠 못 잡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걸 뺏기노니까 예수님한테 뺏기노니까 있을 수 가만히 있습니까? 와서 계속 괴롭히는 거지 한동안 오랫동안.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요. 그분들 뭐 자꾸 보입니다. 아이 막 그냥 막 피곤해 안 피곤해 지금 운동시키라고 자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해결되는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런 배경이 달라요. 또 무신론자로 있다가 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 하면 모태신앙이 있어요. 모태로부터 교회를 쭉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분위기가. 그런데 모태신앙도 또 배경이 달라. 장로교가 다르고요, 침례교가 다르고, 감리교가 다르고, 성결교가 달라요, 예배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강조하는 게 다르고, 예배 순서가 달라요. 제가요, 미국 갔을 때, 미국 가서 예배,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또 들으러 또 감리교 앉았는데, 예배 시간 딱 됐는데, 앞에 여자가, 집산지 뭔 여자가 딱 한 촛불 십자가 들고 딱 들어오고, 그 뒤에 목사님 가운 입고 딱, 뒤에 애들 촛불도 들어오는데, 이게 뭐야 하고 앉았는데 딱 강교상 서더니요 여자 집사가 딱 성경을 쫙 펴더니 기원 기도하더니 여자가 예배를 연단 거요. 이야 여 집사가 어떻게 예배를 저렇게 연단하나. 그 순수에 나는 마음 다 닫아버렸어. 뭐 교회가 이래 이거 촛불이 뭐 풀이 되나 제 말이야 이러면서 뭐 여자가 앞에 나왔고 막 이 뭐 하길래 이야 그때마다 은혜를 못 받겠다. 순수 하나 바뀐 거 가지고. 그렇게 다릅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다르다. 침례교는 뭐 세례도요. 물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그 약식하면 인정 안 해. 막 푹 담가야 돼, 그냥. 교회 통 큰 거 갖다 놓고. 다 달라요, 그렇게. 그렇게 다들, 다르단 말이에요. 신앙 색깔이 다르고 서로 다른 배경으로 이거 일일이 열거하자면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고 틀린다 라고 비판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상처를 주죠. 그리고 분위기가 달라지죠. 원리스가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 이제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해가지고 막 열심히 열심히 이제 그런 목회를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사건건 시비 거는 장로가 하나 있어. 뭐라 시비를, 계속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저 장로 왜 저럴까? 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중에 깨달음이 왔어요. 장로님들을 먼저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장로님들 찾아가, 장로님, 내가 이렇게 이 교회 부임해서 내가 열심히 내가 저 하나님 옆에서 하고 있는데 왜 저 장로님은 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저렇게 시비를 걸고 저렇게 못마땅히 합니까? 왜 저렇습니까? 장로님은 그래 물으니까 장로님들 답이에요. 지금요 과거에 비하면 지금 엄청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더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는 지금 시간표까지는요, 모두 다 공사 중이에요, 다. 나에게 많든 적든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완전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옛틀 완전 깨려고 하면 시간 좀 걸려요.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질이 아주 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급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 받으려고 그냥 기다리고 무조건 이 문화센터 짓고 나서 이 본당 짓기 위해서 몇 년 기다린 줄 아십니까? 수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기도하고 기다려요. 또 얘는 꼴통징기는 누가 있다? 나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먼저 절대로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법이 없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장 뽑아내버리고 싶지만은 가만둡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두어라, 두어라. 그거 뽑으려 하다가, 알고, 그냥, 다치니까, 그냥 남아있다. 가만 두어라, 가만 두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 시간표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서로서로 복음적 관점에서 품는 영적 큰 그릇 되기 바랍니다. 큰 그릇. 그래서 어떤 사단의 이간질 속에서도 복음 체질, 복음 공동체를 이 축복을 뺏기지 않고 누리는 영계 전 성도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주를 위한 삶이에요. 자, 5절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길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아니한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목숨 내 거 아니에요. 내 삶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라고 바울은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는 본질적 정체성 이게 있어야 되고 나는 누구냐? 이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 나는 주를 위해 사는 존재다 서론에 매지 않고 본론을 잡고 사는 존재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 절기를 지킬 때 특정한 날을 지키기 원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런 본문이에요.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는 모든 날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고 쉽게 말해서 요즘처럼 뭐죠?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같이 특별한 날을 정해서 의미해서 부여하면 그렇게 그 날을 정해서 특별하게 하면 되고 또 맨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어떤 사람 1년 365일을 매일 주일이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매일이 주일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매일 주일까지 살면 되고 주일날만 주일이다 하면 또 주일날만 주일을 지키면 살면 되고 뭔 날이 그렇게 따지고 부한 게 뭐 중요하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각각 자기 감동되는 대로 하라. 그게 말씀이에요. 감동 오는 대로. 구약에 따라서 율법에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지 않는 것이 그것이 자기가 양심이 거기에 안 먹는 것이 오르면 안 먹으면 되고 그것을 먹고 싶으면 먹으면 또 먹으면 먹는 대로 괜찮다. 먹고 안 먹는 게 뭐 중요하냐. 하나님 먹으라고 다 준 건데 먹는 것이 뭐 나쁘냐 그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관계없고 구약계에 잡혀가지고 그걸 먹으면 양심에 괴롭다 그럼 먹지 말고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은 맞고 어떤 사람은 틀렸다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집사님이 막 어느 날 보니까 막 술이 취해가고 하는데 막 소문내면 안 되다 어쩔 수 없지 그날 그럴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흉을 보고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지 마라. 아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니 그럴 것도 그럴 수도 있다. 그거 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막 낙심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째 집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생각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는 생명 걸었어요. 아시겠어요? 생명 걸었다고. 무슨 양보하십니까?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생명 걸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복음의 유익, 신앙의 유익이 되나 안 되냐 그렇게 선택해라. 그 말이. 여러분 이 과거에 가졌던 종교생활 유법에서 빠져나오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통해서 주를 위하여라는 이 말을 반복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사냐? 이게 중요합니다. 뭘 했냐 아니냐 먹었냐 안 먹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냐 안 사냐?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 목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든지 강하든지 믿음이 성숙하든지 미성숙하든지 상관없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중요하다. 이게 영적 본질이다. 그건 주님이 책임져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님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주님 책임져야 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영적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릴 이유고 시험될 것도 없어요. 스위스의 유명한 정치가 의사 폴 투렌이라는 분이 고독이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논쟁과 비판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가진 비판의 근거는 훌륭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자신의 진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비판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각각 다 옳은 근거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잖아요. 서로 비판합니다. 옳은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좀 똑똑하고 객관성 있고 그렇게 할 수 그런 사람들이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 그런 하지도 않아요. 또 그것 때문에 논쟁할 수 있지만 결국 그거는 뭐요? 맞는 건데 사단이 이용해요. 사단이 이용해가 교회 무너뜨립니다. 교회 박살냅니다. 하나 안 되게 만듭니다. 사단은 계속 언디스 안 되게 만들어요. 다른 종교는 안 건드립니다. 기독교만 건드려요. 기독교만 사단 정체를 말하니까 성경에만 사단 정체가 나와 있어요. 어느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사단 귀신 정체가 성경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 믿는 이 기독교만 공격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불교를 공격합니까? 천주교를 공격합니까? 안 해요. 기독교만 공격해. 기독교만 공격하고 개 박살을 다 내놨어. 비판이 틀린 게 아니라고요. 맞아요. 맞는데 사단의 도구예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좀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세상만 똑똑한 진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 믿음이 없어요. 훈련 안 받습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현장 안 갑니다. 안 합니다. 그냥 비판만 하고 있어요. 사단 도구로 쓸 그때만 사용합니다. 무섭지요?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비판 논쟁은 사단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틀린다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사단 도구라니까요. 우리 영계수를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틀에 갇혀있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비판 논쟁 부정적인 말. 이 사람이 이 가서 이 사람 말하고 이 사람 말하고 이간시키는 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이 당신 보고 이러다. 그런 말하면 어떡해요? 그럼, 그래. 날 그렇게 생각했어.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하면, 요거 사단이 하는 짓이요. 요거 하나 안 되게 만들어. 교회만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다 갈라놔요. 다 찢어놔요. 사단이 이용합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당당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확실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따라서 오직 주를 위하여. 아멘. 자, 그래서 새틀 인생으로 들어가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인간관계라는 제목에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인간관계를 잘해요. 인간관계 어떻게 잘하느냐. 자꾸 내려도 소홀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세 가지 이제 방문을 잘한다 그랬어요. 성공한 사람들. 그 하나는 입의 방문입니다. 두 번째는 손의 방문입니다. 세 번째는 발의 방문입니다. 입의 방문이 뭐냐? 전화나 말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는 요런 입의 방문. 손의 방문이 뭐냐? 편지를 써서 진솔한 마음으로 전달합니다. 발의 방문은 뭐냐? 상대방의 이 병들었다, 외롭다, 어렵다, 힘들 때 찾아가는 인간관계. 칭찬은요, 할수록 늘고, 편지는 쓸수록 더 감동이 되고, 어려운 사람이 찾아갈수록 친근감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감동을 주는 사람은요, 오랫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오랫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자, 이런 사람은 정말 사역자예요. 이름도 또 빚도 없이 공감이 됩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름도 빚도 없이 헌신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정말 감동받을 때 한두 가지 안 해요.
어제도 들었습니다.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말이 우리 예원교회가 성찬식을 1년에 두 번 하는데 1년 두 번 하는데 그거를 직접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그걸 다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성찬식 할 때마다 봄 가을로 그걸 준비하는데 그 권사 혼자 사시는 권사님인데 저 한장에 조그만 아파트 초라하게 사는데 그분이 5년 동안 자비량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헌신을 얻기도 합니다. 누군지 나 몰라. 처음 들었어. 그 권사님 사진 보여주더라고. 참 매력있대. 이름도 빚도 없이 나 역시 놓은 분이 말이요. 그렇게 그 의사님들 그 전성도에게 이 성찬을 준비하는 그 매년 1년 동안씩 본인이 직접 손으로 그렇게 짰어.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 성찬식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 이름 나 처음 들었어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사로 또 구역에서 지역에서 헌신한 분들 이름도 밑도 없어. 왜 그래요? 오직 주를 위하여. 사람이 뭐 알아주나 그 관심 없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직분 따라 헌신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들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요.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말 하죠.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교통이 뭐예요? 이 아름다운 교제를 말합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그랬죠. 뭐 원리스예요. 사실은 뭐 당에 부터 뭐 여러분 생각할 때 기관을 내가 내부에 세분화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교회 전체 우리 이런 교회가 없어요. 뭐 전체가 원리스예요. 소통이 쫙 되고 있어요. 뭐 태양부터 당해까지 쫙 다 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왜 오늘 이 본문 로마 14장을 왜 이걸 강의 설교하다고 나오느냐? 혹시라도 이런 기관 부수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분이 있다 하면 오늘부터 갱신하라고. 아멘. 여러분 가정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영적 상태도 그렇고 모든 것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도 인간관계 80% 이상이라는데 영적인 성장 이루는 삶 또 뭐요? 성도 간의 관계예요. 성도 간의 관계. 서로서로 사랑스러우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감사주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생명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주를 위한 삶의 발자국을 남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